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 오늘은요, 목적어 시그널에 온 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헤이즈님, 처음에 뭘 찾는다? 우리 연습할 때 글을 읽을 때는 이렇게는 안 해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연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연습할 때 처음에 뭘 찾는다? 헤이즐님 뭘 찾아야 되나요? 처음에. 파생명사 찾아야 되죠? 예, 두 번째는 뭘 찾아야 되나요? 바이오 튜터님 뭘 찾아야 되네? 두 번째는 파생명사 찾고 주어나 목적어. 그렇죠? 그렇죠. 주어 시그널이나 목적어 시그널 찾으면 끝.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파생명사는 influence. influence는 영향을 주다. 그럼 영향을 주다죠. 영향을 주다. 누가 영향을 주는 거? 누가? of가 ss. of가 주어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주어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of가 주어 시그널이니까 human actions에요. human actions. 인간의 활동. 인간의 액션, 인간의 활동이 영향을 주는 거죠. 무엇에 영향을 주나요? 무엇에 영향을 주냐? 온을 찾아야 된다. 온은 OS. 목적어 시그널 OS. 아, 이것도 색깔로 다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오브도 이렇게 하고 SSOS. SSOS. 그럼 natural processes는 자연. 자연 현상.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간의 활동은 자연 현상에 영향을 준다. 이해가죠? 이해가시죠? 인간의 활동은 자연 현상에 영향을 준대요. 이해가시죠? 예. Environmental scientist, 환경과학자들, 환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활동은 자연 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예. 네, 정리가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예, concentration. Paris concentration on tax reduction has won them a lot of support. Party's concentration. 파생명사 뭐예요? 바이오 튜터님, 파생명사. 아, 이게 기다려도 되나? 너무 안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예, 파생명사는? 아, 쓰시느라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Concentration. 그렇죠. Concentration이죠. Concentration. 집중하다. 집중하다. 누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찾아야 돼요. 누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찾아야 돼요. 그럼 누가? SS는 뭐예요? 헤이즐님,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 주어 신호는 뭐예요? 해주님, 주어 신호. 그렇죠. 이해가시죠? apostrophe s. 그러니까 누가? 정당이. 그렇죠. The party, 정당이. 그 정당이. 그 정당이 집중한다. 어디에?
어디에 집중했어요? Only SS. OS, sorry. OS. OS죠? 어디에 집중했다? Tax reduction에 집중했어요. 감세. 세금 감축이죠. 세금을 깎는 거, 감세. 그리고 tax reduction, 그죠? 세금을 깎다잖아요. 세금을 깎다. reduce tax잖아요. 이것도 지난번에 말했던 거, 명사, 명사가 합쳐져가지고, 명사, 명사가 합쳐져서 앞에 목적어, 뒤에 서술어. 그래서, 세금을 깎다라는 뜻이잖아요. 감세. 그러니까, 정당이 감세에 집중하자 어떻게 됐어요? Won them a lot of support. 지지자가 많아졌다.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을 무언가를 얻을 때 이게 win이라는 말을 쓰죠. win이라는 단어는 이때 쓰는 거예요. win a gold medal. 금메달 딸 때도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따는 거잖아요. 이것도 노력이라고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A lot of support를 얻게 된 거예요. A lot of support,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물주구문이기 때문에 집중하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사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regions complete dependence on tourism is rather worrying. 여기서 파생명사는 dependence, 의존. dependence는 의존, 그러니까 의존하다. 의존하다예요. 누가 의존합니까? SS는 apostrophe S. apostrophe S가 SS. 주어 시그널.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주어니까 그 지역은 의존했습니다. 의존했다. 어디에 의존했어요? 어디에? 어디에 의존했어요? OS는 어디에 의존했다? OS는 on. 지금 on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on이지. on은 목적어 시그널이니까 관광에, tourism, 관광에. 그 지역은 관광에 의존했다. 그렇죠. 헤이즐님 맞습니다. on. 관광에 의존했어요. 관광에 의존했다. tourism, on tourism, 관광에 의존했다. 그게 어떻다는 거? rather, 다소 worrying, 다소 걱정스럽다. 의존했던데 complete이 있어. complete은 강조죠. complete은 강조죠. 몰빵한 거잖아요, 이게. 그 지역이 관광에 너무 의존해서, 그 지역이 관광에 너무 의존해서 걱정스럽다. 이것도 무생물 주어니까 부사처럼. 의존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그 지역이 관광에 너무 의존해서 걱정스럽다. 정리되죠? 예. 정리 안 되시면은,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요. This practice imposes necessary restrictions on employment. 여기서 파생명사는 restriction. 제약하다. 규제하다. 무엇이? practice 관행이. practice는 관행이라고 하죠. 관행이
규제예요. 무엇을 제약해요? 제약하다, 제한하다. 무엇을 제한해? 무엇을 규제해? 그래서 억누른다는 얘기죠.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관행이 제한한다, 규제한다, 억제한다. 무엇이 관행이 관행이 억제한다. 무엇을 억제하나요? 무엇을? OS는 on이죠. 지금 on을 하고 있으니까 on이죠. 무엇을? employment를 고용을 억제하고 있어. 이 관행이 고용을 억제한다. 하고 있다라고 할 뻔했네. 고용을 억제한다. 이 관행이 고용을 억제한다. 이 관행 때문에 고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관행 탓에 고용이 잘안 된다. 이게 바로 뭐다? unnecessary하다. 불필요하게. 이거는 unnecessary는 불필요하게 앞에다 써야 되는구나. 관행 어떤 관행이냐? 고용을 불필요하게 억제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관행이 고용을 불필요하게 억제한다. 쓸데없이 억제한다. 그런 얘기죠. 고용을 쓸데없이 억제한다. 이해가시죠? 예. 벌써 다 했나? 아, 이게 또 있구나. In Egypt, the biggest constraint on new agricultural production is water. Constraint. 이거는 이제 constraint는 뭡니까? 억제하다. constraint 억제하다. 무엇을 억제하는가? 무엇을 억제하는가? OS는 on이죠. on. 무엇을 억제하는가? 무엇 on이죠. on. on이죠. 억제하다. 무엇을 억제하는가? on. new agricultural production. 여기서 다시 써볼게요. Agricultural production은 이거는 OS고요. 이거는 파생명사 DN. 그럼 뭐야? 농산물을 생산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Agricultural이 OS고 production이 produce 생산하다잖아요. 무엇을? production 생산하다. 무엇을? Agriculture는 농산물. 농업이라는 뜻이긴 한데, 농산물이잖아요. 농업 생산량이라는 뜻인데, 농산물을 생산한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억제하는 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하는 게 뭐냐? 네. 농산물 생산을 억제하는 것은 뭡니까? 물이다. 물이 부족해서 어떻게 돼요? 생산량이 감소한다. 주된 biggest constraint이니까 주된 원인이죠. biggest는 주된 원인이란 뜻이에요. 가장 큰뭐 억제 원인이니까 가장 큰 억제 변수니까 억제 원인이니까 억제하는 원인이니까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비기스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이 부족해서 생산량이 감소한다. 농업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는요. 물이 부족하면 농업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